봅시다. 스타트! 입니다만 여자구 와 알갱이 없는 슈팅스타는 좀 왜 이렇게 나 왜 이렇게 내 꼬리만 보이지? 왜 이렇게 내가 이상한 건가? 왜 너무 화면이 밝아 보여? 어? 그냥 봐 그냥 봐 어차피 그냥 어차피 봐. OBS에서는 내 화면으로 나올 거야 그, 오케이 암튼 그 일단 얼마나 밝아? 아예 사진이 안 보일 정도 그럼 말하지 말고 빨리 시작 일단 알갱이 없는 슈팅스타의 경우는 이제 저 그 저 알갱이가 톡톡 터지는 게 저게 매력이거든 원래? 그러니까 슈팅스타 알갱이 먹으려고 먹는 거거든 아 저거 팝핑 캔디 저거 때문에 먹는 건데 아 저게 야 그리고 전 같은 걸 싫어해 슈팅스타 가자 가자 슈팅스타 고기 수 김치 없는 보쌈 대 없는 후식 볶음밥 야 둘 다 세다 이건 난 둘 다 안 좋아하는데 일단 보쌈은 김치가 없으면 느끼해요 몇 조각 못 먹어 맞아 근데 일단 볶음밥은 그 누른 부분이 없으면은 약간 그 보슬보슬한 느낌마저 없는 그 눅눅한 볶음밥인데 그 바삭바삭한 그 아래쪽 딱딱한 부분까지 없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천 넘거든? 현호 어, 나는 볶음밥이야 나도 볶음밥 봐야지 추무침 쌈무 없는 오리 훈제 vs 고기 참치 두부 없는 김치찌개 야 이거 좀 센데? 야 고기랑 참치라도 없으면 두부라도 먹지 야 김치찌개에 아무것도 없이 김치만 넣고 끓여? 근데 고기는 그냥 생으로 먹는데 밥을 근데... 먹을 수 있다고 가정해봤을 때는 난 김치찌개야 저거는 오 쉣 이건 좀 야 김치찌개 가자 이건 가자, 솔직히 가자, 이건. 초코 없는 홈런볼 vs 계란 차슈 없는 라멘 나는 라멘을 먹어본 적이 없어 나도 이거 먹어본 적 나도 없긴 해 그럼 이건데? 홈런볼. 난 홈런볼 우리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패티 없는 버거? 패티 없는 버거는 난 괜찮은데 저거는 비건용 버거인가? 난 둘 다 괜찮아. 난 패티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일단 햄버거는 이제 이름부터 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햄은 이 패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패티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더 이상 햄버거가 아닌 그냥 버거인 겁니다. 아! 패티 없는 버거가 더 좀 선 넘지 않나? 왼쪽이야 저거 솔직히. 잼 없는 토스트. 야 이거 팥슈 없는 붕어빵 나는 무조건 점점 아 오른쪽 오케이 빵 없는 샌드위치 그냥 저건 샐러드잖아 아 오른쪽 오케이 숙주나물 콩나물 없는 국물 닭발 오 근데 나는 국물 닭발을 안 먹어 아 설탕 없는 꽈배기 설탕 없는 꽈배기는 있어 나는 설탕 없는 꽈배기 들어갑시다 가자 김가루 없는 날치알 아 나 왼쪽은 전렁탕에 소면 진짜 필요해 아 그니까 날치알 주먹밥 별로 안 좋아하고 소면 설렁탕도 별로 안 좋아해 설렁탕에 들어간 소면은 넣고 나서 한 3초 기다린 다음에 딱 풀어가지고 국물이랑 맞아 풀어가지고 오케이 그럼 나도 요거 오케이 자, 젤리 없는 코코팜 대 별사탕 없는 건빵 근데 나는 일단 건빵 그 자체 맛도 나쁘진 않아가지고 건빵 나도 나 별사탕 없는 건빵 엄청 많이 먹었어 근데 젤리 없는 코코팜? 건빵 드레싱 없는 샐러드 대 곱창 없는 아니 곱 없는 곱창 곱창 없는 곱 난 샐러드 나도 샐러드 워사비 간장 없는 초밥 vs 쌈장 없는 쌈밥 아 나는 진짜 나는 와사비를 싫어하는데 초밥은 좋아해 나는 근데 와사비 때문에 초밥을 안 먹어 나도 와사비 싫어해가지고 초밥 쌈장 없는 쌈밥의 경우는 그 쌈을 쌀 때 원래 넣는 거라고 쌈장이란 걸 만든 건데 그 쌈장을 갖다가 안 넣고 쌈밥을 만든다? 아 그거는 쌈이 아니기 때문에 쌈밥이 아니게 됩니다 결국에는 쌈장이 없는 쌈밥은 쌈밥이 아니고 그냥 밥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쌈장이 없는 쌈밥은 그냥 밥이다 이 말이에요 그니까 저는 쌈밥 제약회사 기술력 상대 탐사 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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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쌈밥. 깐이 없어. 노른자 빼 없는 육회 vs 소스 설탕 없는 유 핫도그. 와, 전자는 진짜 아니야. 어, 미안 얘들아, 나 생으로 먹었다. 육회 생으로 먹어가지고 너희 하고 싶은 거 해. 너도 현우. 일단 나는, 일단 솔직히 말하자면 난 사실 육회 먹을 때 노른자와 배가 없이도 잘 먹습니다. 야, 그것도 맛있어. 난 상관없긴 해. 핫도그도 나 사실 생으로 먹어. 나 그 본연의 맛을 즐기기 때문에 자연의 맛. 나도. 그, 나 가끔 그 냉동 핫도그 같은 거 먹을 때 데펴놓고서 그 미쳐나가지고 소스 안 뿌리거든. 아, 햄 없는 부대찌개에 대해 앙꼬 없는 찐빵. 야, 일단 나는 전자예요. 아, 나도 전자. 아, 전자가 많이 선 넘어. 아, 아, 동치미. 동치미 맛있을 것 같아서 먹었는데 그닥? 나는 전자. 아, 가운데다 먹었으면 누구? 하나, 둘, 얍. 과연... 아, 아, 케이스. 아, 자, 조금 더 샌드. 인스타. 야, 핵은 뭘? 이거는. 가자. 쌈장이 없으면은 쌈이 아니야. 결승! 아, 이거 나는 후자다, 이거 솔직히. 생각을 해보자. 뭐? 자, 고기와 참치와 두부가 없는 김치찌개가 배달을 시켰는데 갑자기 그게 없이 왔어. 그러면은 일단 너는 뭐라 할 거야? 나? 문의하기 뻘쭘해서 그냥 먹을 건데. 쌈장 없는 쌈밥은 어떻게 할 거야, 보면? 아, 그냥 먹을 수 있긴 해. 자, 그러면은 고기, 참치, 두부 없는 김치찌개는 일단 억울하긴 한데 그냥 먹는다고 했잖아. 근데 쌈장 없는 쌈밥은 별로 억울하진 않다 했잖아? 어. 그러면은 이거는 고기, 참치, 두부 없는 김치찌개 가야지. 차원이 의견. 자, 난 둘 다 별로 안 좋아해서. 결승전의 아, 우승은! 우승은! 김치찌개입니다, 와. 김치찌개, 이제 이건 효모가 먹으면 됩니다! 오. 자, 어? 이제 2번. 우리 건 12등. 와, 존놈. 나 이제 또 무슨 월드컵 할 거야? 이제 우리 그만 할 거야.